최전방에서 군인가족으로 살면서 제가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너희들은 나한테 적군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걔네들 때문에 그 이민군 때문에 그 정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진에서 온 북한택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 보셨죠? 정말 인기 많았잖아요. 그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버전이라면 저희는 남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최전방에서 제가 정말 찾아봤거든요. 지금 현재도 군인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있나 했는데 연애하고 있다 정도는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살고 있는 군인 가족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전방에서. 네. 그거는 뭐 꿈도 못 꿔봤죠.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희는 이제 학교 때 계례군이라고 배우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설마 그 계례군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겠냐는. 네, 이렇게 정말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이뤄낸 사랑입니다. 아주 무섭게 그 가장 효과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게 그 5.18 그 장면을 정말 가장 이렇게 안 좋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남조선 군인들은 인민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거든요. 정말 안 좋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이미 연애할 때 너무 자상하게 전혀 군인 같지 않게 그렇게 정말 달콤하게 저를 유배가지고 그런 게 없이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인터넷으로만 계속 얼굴을 보면서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한테 이제 대한민국 군복을 하면서 보여주고 아 저게 그냥 군복인가 보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전투복이더라고요. 그 전투복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그 얼굴하고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사하게 웃는 제 남편 좀 웃는 게 매력이거든요. 또 젊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콩깍지 껴가지고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제 남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거였어. 북한에서 살 때 그 제가 정말 어릴 때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북한 군대 아저씨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한테는 거기 남조선 계례군이 무섭다고 교육을 시켰지만 내가 알고 있던 그 군대 아저씨랑 여기 아저씨 너무 따뜻하네? 그냥 이렇게 딱 매치가 돼가지고 이미지를 벗겨내고 이게 없이 아 내가 받은 거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의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의심해야 되는 거죠. 비록 저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의심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거고 국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이 그런 질문은 하시면 안 되죠. 제 마음속에 남편이 현민보다 더 멋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지금도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남편이 현민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 이민군 아저씨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최전방에서 군인가족으로 살면서 제가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너희들은 나한테 적군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걔네들 때문에 그 이민군 때문에 그 정권 때문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도 피난을 다닌 거예요. 최전방에서 비상 걸리고 애 돌잔치 때도 막 난리 나고 그리고 뭐 결혼식 하는 것도 그렇고 비상이 수없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 그래도 그나마 이쁘게 기억되어 있던 그 인민군이 그냥 바로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 아이와 내 남편이 있는 내 나라를 너희들이 건드리고 있구나. 이거는 뭐 거기 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유일하게 이제 그런 마음을 탈북민인 제가 이제 거기서 겪고 있는 거예요. 탱크가 지나가고 남편이 비상거리에서 후다닥 뛰어나가고 뭐 새벽에 나가고 막 이럴 때마다 아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적군이구나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휴 인민군이라고 하면은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 힘이 있어서 어린 소녀를 도와줬던 군대 아저씨 그리고 하나는 굶어가지고 이제 영양실조 걸려서 나왔던 우리 삼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싸움에 능숙한 인민군이라기보다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냥 이제 군복만 입은 인민군? 주민 같은 인민군이라는 제가 국경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국경지역의 인민군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여기 최전방 군인들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여기 와보고 아 이거 진짜 이게 군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피신을 해라. 이제 도발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최전방 군인 간사가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 막 방공호 들어가고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아 저보고 갑자기 서울 가라 광주 가라 막 이러니까 어디 멀리를 가라고 이러는데 남편만 두고 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저것들 때문에 막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고향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서까지 저렇게 쫓겨다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기 돌잔치를 이제 저희가 군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쁜 일이 생기면 다 같이 하잖아요. 100명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전날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정말로 난리가 났어요. 아주 음식을 다 예약을 해놓고 뷔페를 했는데 100명이 아니라 10명도 못 오게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를 저희만 겪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결혼식 예약하고 뭐 했던 사람들 군인 가족들 다 취소가 된 거죠. 그런 피해를 최전방에 있는 군인 가족들이 보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몰라요.
제가 그쪽에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북한군하고 남한군인들 사이에 뭐가 일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항상 북한군이 먼저 해서 그런 걸까요? 지금도 그거를 쉽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남한의 군인과 북한의 군인하고 공급이라든가 제도에 관련된 거를 좀 비교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급이 달라요. 아, 근데 거기에는 봉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없어요. 봉급이 있었으면 뭐 거기서 그렇게 1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영양실조 걸려서 나오진 않겠지. 외삼촌은 그때 병사였고 보초 서다가 배가 고파서 민가로 내려갔다 다시 부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탈영인 거예요.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 돌아가면 어떻게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그 영양실조는 걸려보지 않아 모르는데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 눈도 그렇고 입도 이 광대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나 이러고 왔는데 저 진짜 아직도 안 잊혀져요. 아니 무슨 군대 아저씨가 저래. 교과서에서 보는 군대 아저씨랑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처참합니다. 군인들 연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연금제도가 북한에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군대를 10년을 가도 그거는 군대라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그 중요한 당증도 못 받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냥 불구가 되거나 아파서 병 걸려오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상은 거기는 뭐 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은 군인가족으로 받는 거는요, 군인가족수당이라고 있어요. 가족수당이 있고 자녀들 그 뭐 대학 갈 때 좀 혜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건 연금. 그리고 이제 20년이 되면은 부부가 같이 나중에 죽었을 때 현충원에 이제 안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년이 돼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탈북민 최초로 남편하고 같이 이제 현충원에 죽으면은 그렇게 묻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휴가 있나요? 왜냐면 외삼촌이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언제 볼지 모른다. 10년 후에 봐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휴가는 부대에 물질적인 것을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됐을 때 그걸 갖고 와라 이래서 뭐 나가는 휴가지 실제로 무슨 포상 휴가 여기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휴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휴가도 안 주고 꽉 묶어놓는 이유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젊은 청춘들을 다 묶어놓기 위해 가지고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10년이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다 묶어놓고 그것도 특히 남자들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뇌교육시키고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묶여놓는 게 더 많거든요. 실력을 따지면은 당연히 대한민국 군인이 더 좋죠.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군인들하고 같이 붙었다 이런다고 하면은 제가 봤던 그 군인 아저씨들하고 붙으면 큰일 나요. 일단은 군화 자체가 달라. 저는 이제 전투화를 맨날 보잖아요. 전투화하면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사람들은 싸운다고 하면 악으로 싸울 것 같아요. 뭔가 훈련을 받아서 체계적인 걸 받은 후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제 악밖에 안 남았어. 10년 동안 거기서 군생활하면 악밖에 안 남거든.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군대 아저씨 국경지역에 사는 군대 아저씨들은 좀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그냥 이제 국경만 지키면 되는 조건이라서 좀 자유로웠는데 제가 정말 저랑 가까웠던 그 갓 학교를 접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그 교환수 언니를 정말로 보쌈을 해간 거예요. 대시를 했는데 안 되니까 밤에 자루에다 보쌈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거기 군인들 제가 생각하기엔 참 군인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차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군인이거든요. 그 열차에서 서로 이제 여자들을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군인들이 나오면은 사랑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가 그렇게 생겨나요. 근데 정말 10년 동안 묶어놓는데 그 많은 군인들은 어떻게 나오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는 병역 문화도 달라요. 저희도 이제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병영 부대 안을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군인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서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경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아마 뭐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북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 그거 당연한 거지. 아니 정말 군인이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약초도 캐고 염소도 키우고 예, 저는 염소 키우느라고 매 하면서 그거 끌고 다니는 군인 아저씨들 많이 봤어요. 국경 지역에도 그렇게 해요.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군대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염소 아저씨가 많이 날랐어요. 그쪽 사람들도 부모들이 저렇게 젊은 애들을 저렇게 10년 동안 왜 그렇게 보내냐 너무 아깝다 거기 사람들도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2-3년 동안 거기 있으면은 군사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최소한 그 정도 있어야 능통하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능통하지는 않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공기를 못 일으키게 그때 한창 우리가 어떻게 피 끓는 청춘들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각성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고립시켜놔도 젊은 사람은 또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 군대에 딱 묶여있고 조국을 위해서 뭔가에 대한 세뇌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받아요. 제가 여기 와서 군 생활을 10년 이상 한 분을 만나봤거든요. 정말로 아 이게 세뇌교육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또 당에 충실하는 거예요. 키 작은 애들까지 다 내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절대로 빼우치지 못하게끔 하려고 묶어놓는 경우가 더 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서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한민국 군인 가족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군인과 북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